네, 오늘 전문가들 상승이 2명,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옴니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기아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포스코홀딩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우 차장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JYP엔터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장 예상하면서 제로투세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어제 우리 증시가 하락한 가운데 오늘 4만여의 날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일 파월 의장이 하원의 청문회 참석해서 발언한 부분들은 큰 영향을 좀 받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저께 좀 동일한 얘기를 좀 했고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있어서 빅스텝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고용과 물가를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베이지북 발표 이후에는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한국 증시에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 출발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좀 반도체 섹터라든가 뭐 이런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 증시에서 강세를 보였듯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셔닝을 보면 뭐 하방 포지셔닝도 좀 보이긴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물량이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변동성 장세로 이어지면서 좁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만 조금 변동성만 좀 조심하신다라면 시장은 다시 또 안정세를 좀 찾아가면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종목별 접근은 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대응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이사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 미국 증시에서 우선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가 매수, 그러니까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로 인해서 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파월 연준 의장 발언으로 인해서 다시 하락을 했다가 베이지북 발표 얘기 나오면서 다시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좀 조정을 받았는데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비슷한 분위기가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박스권 하단이 가까워지면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박스권 상단이 가까워지면 부정적인 이 차익 실현 매물에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2,400선에 가까워졌을 때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나스닥 많이 상승했다고 해서 국내 증시 코스닥이 더 많이 상승하고 코스닥만 상승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보다는 국내는 반도체가 사실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 강세 정도 그러니까 뭐 한 0.5%를 크게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높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박스권이라는 점을 꼭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방점은 실적에 많은 방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실적이 확실한 종목들,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만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꼭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장 예상을 해주면서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기업들 위주로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옴니 시스템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월 달에 들어서부터 계속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계량기를 제조를 하면서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으로 좀 편입이 되어 있는 흐름인데요.
최근 정부가 정책적으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1월달부터 한 70만 줄가량 들어온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세가 한번 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800원 하단권에서는 뭐 매수 관점으로 좀 공략해 볼 만한 부분들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좀 거래량이 좀 작은 상태입니다만 좀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보시면서 뭐 2,000원까지 좀 끌고 가보실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옴니 시스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영원 전문가께서는 옴니 시스템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기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오늘 시장, 미국 증시와 오늘 시장 딱 그 하루만 놓고 보면 어떤 종목이 강하냐 그랬을 때 반도체 섹터가 좀 강하겠죠.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길게 보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자체가 좋아진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좀 길게 보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그냥 개별 종목, 대형주 중에서는 좀 기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분위기가 사실은 좋았죠. 기타 법인, 연기금, 그리고 그 외의 기관들까지 국내 기관들 대부분이 수급을 매수를 잘 보여주면서 연초에 한 6만 원 정도였던 주가가 지금 어느새 한 8만 원 가까운 주가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가 실적인데요. 실적이 좋습니다. 잘 팔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생산도 잘 쫓아오고 있고요. 원자재 수급이 문제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코로나 시기에는 원자재 수급 문제로 인해서 인기 있는 차종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다려야지 차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원활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판매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지역이 기아 같은 경우는 국내 그리고 인도 그리고 미국인데요. 이 핵심 지역에 대한 판매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판매 증가율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월도 그렇고 2월도 그렇고 생산과 판매에 따른 이런 실적 호조세는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받은 밸류에이션은 내연 기관을 생산할 때의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가 받는 밸류에이션보다도 더 낮은 상황인데요. 기아의 친환경차 비중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와 테슬라 사실은 둘 다 자동차 만들거든요. 테슬라는 전기차만 만들지만 기아는 이 내연기관, 경유와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같이 만들고 있죠. 근데 이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테슬라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아가 받는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좀 올라가야 된다. 올라갈 가능성이 확실하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제는 배당, 주주 환원 정책에 상당히 좀 적극적입니다. 오너가 이제는 아들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친환경차의 상업적인 포트폴리오는 친환경차로 포트폴리오를 잡았다라면 주주들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많이 좀 달래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은 이 외국인이 상당히 좀 매력을 느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에 묶여 있을 때 확실한 실적은 확실한 수익률이 주주 환원 정책 배당으로 확실하게 이만큼의 이 정도의 수익률이 확실하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박스권 안에서의 투자 매력도는 배당주들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 같은 경우는 배당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주주 환원 정책이 매력적이다. 사업도 성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아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핵심 지역에서 판매가 늘고 있는 점,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